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 뒤에서 제 목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4.15 총선의 망을 올리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10시에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시에는 시사평론가 고성국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담을 30, 40분 가졌습니다. 제가 공화당에 입당한 것도 오늘 딱 1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청원 너 왜 신박연대 대표를 하고 정치보복을 해서 감옥까지 간 놈이 왜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욕하신 분들도 계셨죠? 저는 마음과 행동은 늘 서울역과 남대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일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기 공화당에 입당해서 한 달간 보니까 야, 이 공화당 당원들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다. 제가 바로 12년 전에 친박연대를 만들었을 때는 불과 당원이 1,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공화당은 40만 당원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전국 국민들의 사인 서명한 사람들이 190만 명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산, 이러한 적극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12년 전 친박연대 대표로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역에 6명, 비례대표 8명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번 총선에서 자유공화당의 대단한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자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게 기자들과 또 고성국 평론가가 왜 많은 국민들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르면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왜 서청원 당신 패서이나 된 사람이 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공화당에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국민의 바람을 압니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몸도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냈습니까? 야당과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종식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누가 이를 거두셨습니까? 누가 이를 거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당이 저의 친정이기 때문에 욕하기 싫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나라당은 대표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졌습니다. 왜 괘씸해졌습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내 몸을 밟고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세력들이 포진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게 내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다. 3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의 잘못을 투정해온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원들이 기다렸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하나가 되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기까지 서초원까지 무시하고 자기들 그대로 갑니다. 자, 이 나라, 이 정치판, 이 선거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자, 내 목숨을 걷고 막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막았습니까? 공수처를 막았습니까, 여러분? 이 책임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단은 대표는 정치의 지도자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몇 사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세력이 반대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의 메시지를 발로 짓밟는 이런 세력이 이번에 함께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정에 욕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욕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민주당인가 뭔가 그건 뭐 제쳐놓고요. 비례당 만든다고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다가 쓰레기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벌써 2중대, 3중대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아이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1년에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발선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정치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가고 여야를 그래도 얼마나 이끌어간 사람이 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기다리고 통합하자고 얘기해도 발로 극찬은 저는 정말 이 통합당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1당으로 봅니까, 여러분? 보수정당으로 봅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수정당을 이끌어갈 정말로 적합한 당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언론은 통합당을 잡탕당이라고 합니다. 잡탕당.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문재인 정권을 도왔던 사람들, 또 과거의 이념이 이상한 사람들 모두 다 간다는 그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잘못됐다고 항거하는 우리 공화당을 배척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힘을 보아줄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민호 우리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이 여기에 참 우리 당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당대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조원진 대표가 달성갑에서 출마했는데
제일 먼저 공천을 냈어요. 이건 우리 태극기 집회 세력의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민호 우리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출마했습니다. 이 양반도 고시 30시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 오십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주신 만큼 매일 우리 한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유일한 적자 우리 공화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가 끝났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건강 탄핵의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나라당 대표를 2002년도에 지냈고 신박연대를 대표를 2008년 12년 됐습니다만 지낸 사람이 왜 공화당에 늦게 왔느냐. 저는 이번에 공화당에 와서 사실 악보는 주민 의원에게 배려하려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아무런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허평원 장군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서천은 판선 의원 신박연대 대표를 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 상징적으로 앞분을 주겠다고 합의해서 제가 참 미안합니다만 앞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인내심을 다해서 우리 후보를 돕고 우리 공화당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간만에 제가 연설을 하니까 좀 목도 좀 그렇고요. 자주 뵐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만 여러분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2개 지역구에서 수고하시는 동지들에서 함성 발사!